네, 월드컵 갔다 와서 이제 뭐 시차 좀 적응하고 한두 경기 정도 쉬었는데요. 다음 이제 리그 좀 준비하면서 네,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근한달 동안 경기가 안 뛰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준비할 겸좀 쉬고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에 아무도 예상 못 했었는데요, 사실은. 예, 뭐 이렇게 좀 기적적으로 뽑히긴 했는데 가서 뭐좀 좋은 경험, 값진 경험하고 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이제 교체돼서 이제 최종 명단에 좀안 뽑힐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는데 그 교체된 선수가 이제 권경원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출전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이제 신태호 감독님도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뭐 이제 당연한 교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단지 끝나기 전에 실점을 하고 교체를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 경기에 있어서 저는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었습니다. 뭐 물론 출전 타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했는데 뭐큰 후회는 없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이제 출전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었는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뭐그 출전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또 잘해줬기 때문에 네, 아쉬움을 뒤로 한채 돌아왔습니다. 벤치 분위기 일단은 그 손흥민 선수 골랐을 때 이제 제가 골랐을 때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간절했던 승리고 간절했던 골인 것 같고요. 경기 뛴 선수들은 이제 다른 저 반대편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더 이제 좋아했던 것 같고 이제 벤치인 선수들은 상대 이제 스웨덴이랑 멕시코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골에 세계 1위 팀을 상대로 넣었던 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잘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항상 후발 주자로서 이렇게 항상 그 친구들을 좀 뒤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항상 쫓아가는 입장이었고요. 이게 뭐 비록 30대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저로서는 개인의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진적으로 뭐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뭐 그런 목표를 삼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월드컵 아쉬움을 뒤로 한채 왔기 때문에 뭐 값진 경험을 하고 이제 토대로 삼아서 경험을 살려서 하고 싶지만은 일단은 그건 4년 뒤의 목표고 사실은 이제 당장 있을 9월 달에 A매치나 이제 아시안컵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단계별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제 저도 국내 팬들한테 또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 큰 목표입니다. 월드컵 휴식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좀잘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수원전부터 승리를 거뒀고 이제 어제 경기 경남전에서도 이제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 좀이 여름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그너 선수, 뭐 호벨손, 찌아고 선수들이 이제 좀더 터져 준다면은 저희는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요한 승부처에서 좀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아픔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장에 저희가 뭐 우승을 하겠다 이런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이게 우승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선수들이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고요. 작년의 경험을 뭐좀 살린다면은 올해 작년보다 뭐또 좋은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요? 이 제주 와서 개인적인 목표 좀 개인의 타이틀이나 목표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항상 팀이 이제 잘 되면은 개인의 이제 영광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는 팀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월드컵도 다녔을 경험을 했으니까 팀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